이거 내 제작비를 아꼈구나. 송현이가 힘들게 돈을 버는구나.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으시겠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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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으면 될까요? 민망하세요? 네. 안 민망한 사람이 아니 대머리 같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 보십니다. 네, 캐릭터 어떠세요?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기분 설명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한테. 가면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건데 이건. 아, 가면이 아니라 가면이 아니고 소품. 이거 내 제작비를 아꼈구나. 아, 이거 엄청 열심히 만든 거예요. 아, 그쵸. 그니까 네. 가네수 공업으로, 그쵸. 네, 이 꽃잎의 디테일, 그 밑에 잎이 있거든요, 그 잎에. 네, 깻잎이에요. 깻잎.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펭수같이 고퀄의 꽃수. 아, 제가 꽃인데요, 뭐. 지난번에 네. 그 나갔던 거 파일럿. 안녕하세요. 흥글벙글 송현입니다. 웃고 있는 겁니다. 어, 뭐 그럼 힘드신 점은 없어요? 고민이 되게 없으신가 봐요? 아니, 제 고민을 얘기해드릴까요? 아, 네네네.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 사람들이 웃긴데 슬프대요. 송현이가 힘들게 돈을 버는구나. 저도 이게 나름 제 직장의 고충이랄까? 먹고 살려면 이렇게. 그때 근데 솔직히 진짜 힘들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목에 담 왔거든요. 아, 잠시만요. 네. 근데 지금 좀 제가 오른쪽 얼굴이 더 이뻐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약간 나는 그렇게 내 눈이 풀리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카메라에. 내 눈이 그렇게 풀리게 나오는구나.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많이 PD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네. 네, 저는 그냥 내 얼굴에 대한 모니터만 좀 했어요. 평소에 상담을 많이 즐겨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 네네. 제가 은근히 말이 많은데 입이 네. 무거워요. 아, 진짜로.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진짜 많이 해주는데 제가 ENFP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고단한 직장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은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 진짜 저도 지금 힘들어요. 방송국 놈들이란 말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그 공감을 해주면 뽑아낼 분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보통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저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저야 뭐 아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는데 직장 내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을 맨날 점심 같이 먹고. 근데 미워하는 것도 감정 소모니까. 그런 거 상담해 주시는 건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러면 아 나 싫어하는 사람이랑 맨날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럼 뭐라고 상담해 주시죠? 비건한다고 해라. 제가 이제 매주 이게 레귤러 편성이 됐어요. 네. 소감. 우와.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으시겠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댓글들 한번 읽어볼까요? 제이 제이님께서 역대급 노잼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분 한번 모시죠. 어, 솔직히 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민 상담소도 생기는 거고. 역대급 노잼이라고 그렇다는 말은 역대급으로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단 감사하고 제이제이님 또 역대급으로 노잼일지 아니면 저번 역대급 노잼보다 이번이 조금 더 재미가 있을지 댓글 꼭 남겨주세요. 괜찮죠? 힘들어서 풀린 눈에서 오히려 광기가 느껴집니다. 저 눈 풀린 거 아니라고요. 진짜 짜증나. 눈 풀린 거 아니라고요. 풀린 거 같아요? 가끔씩 피디님 제가 촬영하다가 풀린 거 같으면 이렇게 한번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표정일 때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주셨는데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 거기 써 있어요? 네. 잠시만요. 1g에서 내가 뭐 지어낸 컨셉이 아니라 타고난 찐똘끼나 허송현 최고인듯 이런데 왜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요즘에 뭔가 사람들이 웃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얄리얄리님께서 매력 넘치는 허대리, 예쁜 허대리, 아니 근데 이상해 허대리, 다시 보니 예쁜의 허대리,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이상해 허대리 라고 해주셨는데 얄리얄리님이 더 이상해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허송현 뇌를 안 거치고 바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뇌 거쳐요. 저 뇌 거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가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왜요?
이렇게도 안 예쁜데 그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꽃 같은 프로그램이 레귤러로 드디어 편성됐습니다. 와! 매주 금요일 저 허송연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해결은 못해드리더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축하드려요. 이제 매주 저를 볼 수 있게 되셨어요. 좀 또라이 같은데요, 저? 제가 꽃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꽃 선물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꽃을 진짜로 살 때 마음도 설레고 그걸 받았을 때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이 꽃, 내가 이렇게 쓴 꽃만 봐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별하지 않은 날도 특별한 날로 선물하는 꽃이 되고 싶다. 포부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특별하지